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누스랜입니다. 안녕. 오늘 핸드폰으로 찍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면 화질이 어때요? 그냥 화질 사지 아니고 그냥 화질 어떤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너무 일찍 있고 벨라콤 시간 없어. 일찍 있고 왜냐면 우리는 오늘 대전에 가야 되거든. 대전을 왜 가야 되냐면 오늘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전 가서 졸업식은 비대면으로 하는데 졸업식을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가 오늘 비자 신청할 거예요. 원래 학생 비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델 비자 신청하러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에요.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네, 그래서 지금 벨라 산책하고 서울역 가야 돼요. 오구마 타야 돼가지고 오늘 안 잤어요. 서울은 진짜 아침 일찍 산책해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 산책은 말고 그냥 그 차 아니 버스도 아직 볼 수 있고,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대전에서는 절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요. 엄마 운동할 때는 벨라는 이렇게 앉아요. 너무 귀엽다 벨라. Hey my Shella. 이제는 산책도 했고요. 그리고 바벨라 유심히 밥 먹고 있고. 왜? 아 너무 귀엽다. 아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나는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응?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역 가야 돼가지고. 다 있는 거지. 소리도 있고 요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있어요. 드디어 오늘 진짜 네 여러분, 이제 대전역 왔거든요. 제가 기차에서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저 도착하는 거 안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고 그 졸업식도 좀 이따가 시작할 거예요. 기대되네요. 네, 이제 충남대에 왔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그 졸업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바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충남대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뭔가 반갑지 않아요? 아, 빨리 그냥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나 졸업장을 받았어요. 대전역에 왔는데 지금은 친구 만날 거예요. 제가 대전 친구인데 근데 친구는 그냥 인사했는데 그냥 다시 인사.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출력할 그 비자를 위해 출력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주고 2시에 다시 기차를 탈 거예요. 뭐 2시간 자야겠다. 여러분, 나 드디어 다 끝났어요. 기사도 신청했고, 그리고 3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여긴 등록증이. 근데 드디어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기분이, 너무 피곤해요. 기사 신청한 후에 이렇게 다시 집에 왔고 밥도 먹었고 그리고 버스 너무 늦어서 제가 아마 보시다시피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도 완전 밝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이따가 또 다시 벨라랑 산책해야 돼가지고 근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렇게 많이 안 찍었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거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 또 볼게요. 안녕.